여야 모두 경선이 진행됐던 노원갑 선거구 국민의힘 후보가 먼저 발표됐습니다. 3인 경선의 결과는 현경병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의 승리로 끝났습니다. 이승준 기자입니다. 선거구 획정이 끝나자 그동안 미적지근했던 노원구의 후보군들이 정해지는 모양새입니다. 국민의힘은 지난 9일 노원갑 선거구의 3인 경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. 승자는 현경병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. 한나라당 출신으로 지난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바 있습니다. 특히 지난해 6월 오세훈 서울시장의 비서실장으로 임명되면서 대표적인 친 오세훈계로 분류받고 있습니다. 경선 컷오프에 반발해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분신 소동을 벌였던 장일 예비후보와는 달리 김강수, 김선규 두 예비후보는 경선 패배를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. 이로써 현 예비후보는 지난 18대 총선에 이어 다시 한번 국회의원직에 도전합니다.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2011년 의원직을 상실했으나 이번 22대 총선을 통해 여의도에 입성할지 주목됩니다. 한편 더불어민주당에선 현역 의원의 대결이 진행 중입니다. 고용진, 우원식 현 국회의원의 2인 경선이 12일까지 진행됩니다. 딜라이브 뉴스 이승준입니다.